포항의 한 여고생이 육상 7종 경기의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대회를 잇따라 석권했는데 이제 국제무대를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두호고등학교 김주현 선수를 양정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트랙을 달리는 앱딘 여고생. 두호고등학교의 김주현 선수로 국내 여고부 육상 7종 경기의 최강자입니다. 올 들어 18세 이하 육상 경기대회, 전국 육상 선수권 대회 등 국내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1위를 휩쓰면서 이른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값진 성적을 따서 너무 좋고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육상 7종 경기는 철인 3종 경기와 더불어 가장 힘든 종목으로 꼽힙니다. 경기를 이틀간 치르는데 첫날에 100m 허들과 포환 던지기, 높이 뛰기, 200m 달리기 등 네 종목을 소화하고 둘째 날에는 멀리 뛰기와 창 던지기, 800m 달리기 등 세 종목을 연달아 치러 합산 득점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김 선수는 7개 종목 중 높이 뛰기에 특히 강하고 또래 다른 선수들보다 신장이 10cm 이상이나 큰 뛰어난 신체 조건까지 갖췄습니다. 다른 지금 고등학교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키가 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지컬이 좋죠. 피지컬이 좋고 기본적인 힘이 좋습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라서 앞으로 이제 크게 이제 지금 같은 마인드만 가지고 훈련에 임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높이뛰기 선수 출신인 김 선수가 7종 경기로 종목을 바꾼 건 불과 1년 남짓. 전국 재패와 함께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히면서 아시안게임 등 국제무대에 대한 꿈이 생겼고 자신의 경기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노력합니다. 많은 걸 배워보고 싶어요. 7종도 좀 더 체계적으로 받아가지고 더 좋은 성적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상 7종 경기의 기대주로 혜성처럼 등장한 김주현 선수. 국내 대회 재패에 이어 이제는 세계 대회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양정은입니다.